왜 내지방은 하체보다 상체에도 많은데 러닝머신 사이클과 같은 하체 위주의 유산소만 하시나요? 오늘부터는 지루한 러닝머신 30분 대신 이 상체 유산소 11분만 챙겨주세요. 더 짧은 시간, 더 효과적으로, 더 빠르게 내 팔뚝살, 등살, 뒷꼬리살, 옆꼬리살 등등등 내 상체의 모든 지방을 모조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여러분, 헬스장 가면 떠오르는 운동 루틴이 뭐죠? 괜찮은 있겠지만, 러닝머신 충분히 하고, 웨이트하고, 스트레칭하고, 끝. 혹은 웨이트하고, 러닝머신 30분하고, 스트레칭하고, 디엔드. 요런 식으로 보통 구성해요. 여기서 남성분들은 상체를 키우는 니즈가 높다 보니, 웨이트를 해도 상체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고, 여성분들의 경우 하체의 니즈가 더 높기도 하고, 머신을 사용하더라도 하체보다는 상체 머신은 익숙하지가 않아. 전체 운동 비중이 하체 운동과 유산소, 특히 러닝머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혹시 나 여기에 해당하는 지킴이다. 상체살도 빼고 싶은데 맨날 하체 운동만 하고 러닝머신만 많이 했던 것 같다 하는 지킴이라면 오늘의 루틴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유산소 효과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움직임이 조금 더 빠르고 많은 편이에요. 이런 움직임이 많아지면 정확하게 동작하기 어려워져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작 사이사이에 정지된 모션으로 내 근육 찾는 시간, 깨워주는 시간을 틈틈이 배치해 놓았으니 꼭그 포인트도 집중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상체 유산소 진행하러 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동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동작은 머무르는 동작과 움직이는 동작으로 믹스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루틴은 총 4개의 라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작은 20초, 60초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운드 1. 우선 겨드랑이, 어깨, 팔뚝 주변을 깨워주겠습니다. 내발기기 자세에서 간단히 손목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손 등 누르고 엉덩이 뒤로 이동. 제자리로 돌아와 이번엔 왼손 등 누르고 엉덩이 뒤로 이동. 제자리로 돌아와 이번엔 오른손 바닥 거꾸로 돌려 엉덩이 뒤로 이동. 제자리 마지막 왼손 바닥 거꾸로 돌려 엉덩이 뒤로 이동해 주세요. 다시 내발기기 자세로 돌아옵니다. 옆에서 손과 어깨는 일자, 무릎과 엉덩이도 일자 위치를 만들어 주세요. 그대로 호흡 마시며 날개뼈 사이 내려갔다가 내쉬며 최대한 올라옵니다. 내려갈 때는 날개뼈 아래쪽 사이가 최대한 만난다는 느낌으로, 올라갈 때는 날개뼈 위쪽 사이가 최대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집중해주세요. 여기서 발가락 세우고 날개뼈 다시 한번 밀어내는 힘 충전, 그대로 무릎 들어 버티겠습니다. 무릎은 바닥과 주먹 높이 정도만 떨어지게 업.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는 힘이 상당히 힘들 텐데 더욱 집중해서 버텨주세요. 여유가 된다면 복부 속 집어넣는 힘도 한번더 챙겨주세요. 무릎 올린 채로 유지. 마시며 날개뼈 사이 내렸다가 내쉬며 올라와 줍니다. 이 동작 힘들지만 상체 주변 근육 깨우기, 겨드랑이 살 빼기에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동작 중 손목이 아프다면 손가락을 활짝 열어 바닥 누르는 힘에 더 집중해 주세요. 라운드 2. 등살, 팔뚝살, 뒷꼬리살을 골고루 태워 보겠습니다. 이번엔 양손 어깨 너비로 얼굴 옆에 두고 상체 일으켜 기다리겠습니다. 그냥 일으키기보다 아래쪽 날개뼈 사이 모으는 힘과 끌어내리는 힘 함께 챙겨주세요. 이 날개뼈 힘이 충전되었다면 가슴 활짝 여는 힘, 복부 속 집어넣는 힘도 추가로 챙겨주겠습니다. 이어서 호흡 마시며 상체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와 줍니다. 마찬가지, 마시며 여유롭게 내려갔다가 내쉬며 힘차게 흐 올라와 줍니다. 올라오는 동시에 복부 속 집어넣는 힘, 평소보다 약간의 반동을 더해 올라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다시 매트에 엎드려 이번엔 양손 간격 조금 더 모아 얼굴 옆에 두고 준비. 호흡 내쉬며 상체 일으켜주세요. 양쪽 뒷겨드랑이 찝는 힘을 꽉 주는데 천천히 오른쪽 뒷겨드랑이에 힘을 더 집중하고 왼손은 하늘로 올려줍니다. 그대로 호흡 마시며 왼손 내렸다가 내쉬며 올려주세요. 이때 올리는 왼손보다 버티는 오른손, 오른 뒷겨드랑이가 훨씬 중요합니다. 호흡 흐 하는 동시에 왼손을 올릴 뿐 아니라 오른 겨드랑이 끌어내리는 힘도 꼭 집중해주세요. 손바닥 동일 위치 준비, 호흡 내쉬며 상체 일으켜주세요. 이번에도 양쪽 뒷겨드랑이 찝는 힘을 꽉 주는데 천천히 왼쪽 뒷겨드랑이 힘을 주고 오른손은 올려줍니다. 그대로 호흡 마시며 오른손 내렸다가 내쉬며 올려주세요. 호흡 후 내쉬는 동시에 왼쪽 뒷겨드랑이 찝는 힘, 왼쪽 어깨 끌어내리는 힘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한 손을 올린과 동시에 몸통이 너무 쏠린다면 복부 속 집어넣는 힘도 함께 챙겨주세요. 라운드 3, 팔뚝과 뒷겨드랑이 주변 살을 집중적으로 더 태워보겠습니다. 양손바닥 어깨 너비로 바닥에 두고 준비. 무릎 대고 발가락 세워 바닥에 고정해주세요. 양손 옆에서 봤을 때 어깨보다 조금 앞에 있도록 준비해줍니다. 그대로 호흡 마시며 상체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와주세요. 마시며 내려갈 때 날개뼈 사이가 만나려고 노력하기. 내쉴 땐 복부 힘주며 호흡 후 하며 올라오기. 푸시업이 힘들다면 아주 조금만 내려가도 좋으니 끝까지 도전해주세요. 파이팅입니다. 이번엔 풀 플랭크 자세로 준비해 줍니다. 여기서 풀 푸시업보다 조금 쉬운 난이도로 도전해 볼 건데 최대한 끝까지 버티며 호흡 내쉬며 푸시업으로 내려가 다시 호흡 내쉬며 상체만 웨이브 일으키고 다시 플랭크로 돌아와 줍니다. 내려갈 땐 배가 닿기 전까지 최대한 버틴다는 느낌으로 올라올 땐 뒷겨드랑이 찝는 힘을 유지한 채 후 하며 올라와 주세요. 마지막 4라운드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주세요.
라운드 4. 3단계에 나눈 스테이 동작으로 사용하지 못한 뒤태 군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벨별 20초씩 유지하겠습니다. 양무릎 접어 양손으로 발목 잡고 준비. 아주 조금만 올리고 기다리겠습니다. 1단계는 많이 올리기보다 아랫배 납작하게 집어넣는 힘에 집중해 주세요. 2단계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팔과 다리 중 덜 올라간 곳을 집중적으로 더 올리려 노력해주세요. 3단계 최대한 양팔 양다리 모두 쭉 올려 기다리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구간이 생긴다면 높이를 살짝 낮추어도 좋습니다. 라스트 동작입니다. 양손 양발 어깨 2배 너비로 활짝 열고 준비합니다. 1단계 양팔 다리 조금만 올려 아랫배 납작하게 집어넣고 기다려주세요. 2단계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이때 양팔 양다리 완전 펴는 힘도 챙겨주세요. 3단계 마지막 최대한 쭉 올려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상체 주변에 지방이 활활활 태워진 느낌이 나시나요, 여러분? 오늘의 이 상체 유산소 루틴은 내가 평소에 유산소로 러닝머신 30분 걷기를 매일 했다 하는 분이라면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격일로 하루는 이 상체 유산소 했으면 하루는 걷기 이렇게 맞춰가며 진행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혹은 이제 봄이 금방 다가올 것 같은데 내가 상체 지방을 빨리 빼서 예쁜 가디건 핏을 만들고 싶다 하는 분들은 상체 운동, 제 상체 루틴, 헬스장 상체 웨이트 등 하신 날 마무리 운동으로 이 운동 해주시면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루틴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